젠츠의 초비 선수 페이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시즌 첫 세러데이 쇼다운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. 초비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이렇게 첫 승을 거두게 되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또 이기니까 확실히 기분이 좋네요. 네, 페이지 선수는 LCK에서의 첫 승, 첫 인터뷰인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첫 승에서 되게 기분이 좋고 POG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더 이 POG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현재 제리의 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. 근데 이 제리를 가지고 POG를 받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누나미 상대로 처음 이긴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저가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초비 선수, 개막전에서 T1을 상대로 아쉽게 좀 패배를 거두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진 승리로 그걸 뒤집으셨는데 그 패배가 조금 오늘의 승리의 밑거름이 됐을까요? T1 경기를 지긴 했는데 확실히 T1이 전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세트 경기력 되게 좋았고 2세트는 밴픽적으로 좀 게임이 힘들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되게 뭔가 어그러지는 거나 그런 거 없이 평소처럼 경기를 잘 준비해서 오늘 좋은 경기로 보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객관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페이지 선수는 그날 구마유시 캐리아 선수 듀오랑 경기를 펼치셨습니다. 데뷔전이어서 더 떨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떨리진 않았고 집중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집중력이 좀 잘 발휘가 됐나요? 네, 잘 된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루나미 상대로 제리가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. 심지어 지표가 굉장히 좋은데요. 분당 데미지 1353을 기록하고 있고 KDA는 109 노데스를 기록하셨습니다. 여태까지 제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좀 잘 이기지 못했을까요? 제리가 딜 할 수 있는 그 뱀픽이 엄청 잘 된 것 같아서 구도가 엄청 좋게 나온 것 같아요. 제리는 구도가 좀 중요한 챔피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 뱀픽적으로 궁금한 게 케이틀린인데요. 케이틀린이 오늘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밴율 100%였습니다. 1세트에서 그게 깨졌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. 그에 대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케이틀린은 오늘 젠지 쪽에서 밴하지 않은 건 어떤 팀적인 전략이 있었을까요?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. 초비 선수, 오늘 픽하신 챔피언들이 사일러스와 아칼리 어떻게 좀 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강한 픽들이었습니다. 어떤 각오로 오늘 경기장에 오셨길래 이런 픽들을 하게 된 걸까요? 사실 오늘 사일러스까지는 할 것 같았는데 아칼리는 제 생각이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상대와 사일러스 뽑았고 조합이 또 저희 팀에서 아칼리 뽑았을 때 상대와 대처하기 어려운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아칼리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초비 선수가 사전 인터뷰에서 미드가 요즘 메타에서 캐리력이 너무 없다 그래서 좀 현타가 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. 근데 오늘 사일러스로 POG를 받으셨잖아요.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사일러스는 이제 아무래도 선제 공격이란 친구가 있어서 돈이 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. 미드가 돈을 안 줘요, 진짜. 아칼리로도 오늘 투표로 좀 한 몇 표가 나온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? 키를 먹어서 돈이 많더라고요. 미드는 좀 돈이 많아야 캐리력이 올라가는 거군요. 원래 롤이 이제 돈이 많아야 아이템으로 상대를 좀 찍어 누르는데 미드가 돈을 안 줘서 캐리력이 없다 생각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경기 1, 2세트 모두 이기고 있을 때도 그 라스칼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. 뭐 솔로킬이며 듀오킬이며 솔로킬이며 뭐 더블킬이며 많이 내셨는데 그때마다 좀 위협적인 생각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. 어떠셨어요? 솔직히 1세트 때 탑에서 갑자기 두 명이 죽길래 좀 큰일 났나 싶긴 했는데 제가 사일러스 무난히 잘 크고 있었어서 게임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해요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개막전 인터뷰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팀들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.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, 조비 선수? 저희 팀 분위기는요, 이제 좀 자유롭고 무겁지 않고 감독님부터 이제 형 라인들까지 다 유쾌하다 보니까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페이지 선수께도 제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. 네. 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, 페이지 선수?
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확실하세요? 어, 네. 아, 제가 또 뭔가를 좀 입술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페이지 선수한테 말을 놓고 좀 편하게 대해달라고 했는데 페이지 선수가 말을 절대 안 놓으신다고 하시던데 말을 지금은 좀 놓으셨어요? 아무한테도 안 놨어요.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그냥 존댓말이 편하다고 더 생각해서 존댓말을 아직 하고 있어요. 아, 그러면 나중에 형들이 조금 더 편해졌을 때도 계속해서 존댓말을 고수하실 생각이신지? 또 엄청 친해지면 또 반말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막전 T1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커 선수께 제가 그 페이지 선수 같은 신인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커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혹시 그 인터뷰 보셨나요? 보진 않았습니다. 아,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페이커 선수께 뭐 화답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. 이제 너무 영광이고 더 열심히 해서 말대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지 선수 네, 앞으로 선수 생활에서의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